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모든 159가에서 160가에 저희가 계속 항공집으로 렌트를 접근하기 위해서 항공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럼 여기 저 여기 디스플레이 된 옷들은 직접 다 만드신 건가요? 네. 여기 디스플레이 된 옷들은 다 직접 만드셨냐고요? 네, 저희는 뉴욕에서 제작을 하지 않고 서울 강남에서 다이렉트로 체인을 연결을 해서 제가 여기서 맞춤을 제작을 하면 한국에서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혀 유행에 뒤지지 않는 그런 한국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렌트하는 옷이죠? 완전 전통 한복입니다. 아, 전통 한복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전통 한복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결혼식 할 때도 웨딩 한복을 입지들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한복들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렌트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1세들이 이민 1.5세들이 넘겨보지 못한 우리 전통 문화를 전통 한복들을 제가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아, 회사 이름이 정 선생님이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희 그 회사 이름은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 저희 크러싱 노던 159가에서 160가 사이에 차리솔 웨딩드레스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크러싱에 계신 거죠? 예, 그래서 토럴 웨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계신 저 분은 누구신가요? 예, 그러면 매치를 시켜서 색상을 매치시켜서 이렇게 디자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도 예전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들었지만 이 색상을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같은 색상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드레스 한복을 렌트하시는 비즈니스를 새로 크러싱에서 하셨는데 네. 앞으로 많이 번성하시고 네. 또 돈도 많이 보시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저희 많은 분들이 우리 한복들을 입으면서 행복한 스토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